지베르니 갑니다. 클로드 모네가 살았던 지베르니. 궁금하지 않을까? 일상. 프랑스에 우리가 올해 몇 년 차지? 우리 17년? 18년? 17년 아닌가? 다음 상현이랑 나랑 결혼 17주년이 지났는데 지금 18년 채 되고 있는데. 18년 채 오래됐어? 도훈이가 지금 17살이 돼가고 있어요. 도훈아, 너 왜 이렇게 나이 먹었니? 다 늙었어. 야. 여기서 태어나서 17년 살았으니 도훈이가 태어나서 우리는 거기보다 1년부터 빨리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7년 돼가고 있지. 오 마이 갓. 지베르니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관광 온 사람들은 다 프랑스 사람밖에 없어요. 클로드 모네의 방. 여기요. 위에 창. 여기가 클로드 모네 방이에요. 아, 깔맞춤. 너는 아빠 완전 깔맞춤이지. 프랑스에. 근데 자기야,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거 벗어도 좀 될 것 같은데. 프랑스에. 18년 산 노하우가 있나? 패션에서 나오잖아. 우리 친구들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그 투어 진행할 때 그 그룹을 예약해서 들어가는 입구야. 일로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 수 들어가. 있어. 여기 위에는 뭐 이게 뭐냐면 이게 키위나무야, 키위. 지금 키위 꽃이 피어가지고 와, 막 벌소리 유닝되는 거 들려? 도훈아 들려? 어. 요 이게 다 벌소리야. 키위꽃 아래에서 벌들이 꿀을 따는 거. 갑자기 내 본색이 나오고 있어. 손님들한테 좀 설명해주시. 여행사 대표의 그 가이드 본색이 나오고 있어. C'est à mon fils, il va filmer et après. Votre fils reste dehors et puis vous. Merci beaucoup et puis bonne continuation. Claude Monet, Suryan Yambo. C'est très beau. C'est très beau. 우리 살짝 벗자.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못이에요. 대나무예요.
영감의 원천이었던 수련이에요. 어, 이거 연못이요. 내추럴이 아니고 인공이에요, 인공. 너무 없어요. 완전 좋아요. 여기 하루에 한 6천 명에서 1만 명 방문하는데 지금은 600명? 600명 방문하고 있대요. 프랑스 사람밖에 없대요. 사실 아주 코로나 때문에 이런 히베르니의 모습을 처음 봐요. 처음. 이렇게 조용한 데는 이렇게 처음 조용해요. 봐요. 근데 지금 장미는 완전 만발이에요. 어, 나 장미 좋아하는데. 6월의 장미. 아, 여기 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수다도 떨고 아름다운 정원도 보고 그랬습니다.
네 거야. 이거 엄마 거고. 자, 이게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훈아, 엄마가 쓴 샌드위치 맛있지 않니? 맛있어요. 행복해요. 도훈아,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아, 아무도. 너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샌드위치 엄마 자세히 한번 찍을게. 이게 제가 쓴 샌드위치예요. 제가 샌드위치는 좀 잘 싸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천사 치즈입니다. 피크닉에 지금 포도주도 마시고 있어요. 짜기 짠! 짠! 짠.